요새 그러니까 손잡이 다 된 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이런 걸 하나 사서 몇 병은 안 할 거야. 사서 자 이건 네가 볼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깨 운동을 할 거야. 어깨 운동을 할 건데 그 항상 이 튜빙의 기본을 잘 봐. 튜빙의 기본은 뭐냐면 고정을 시켜놓은 데서 내 운동 방향이 항상 그 진행 방향을 가져야 돼.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만큼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야. 똑같이 여기다 걸어놓고 이거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어깨 운동이 되는 건데 들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다 들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튜빙을 가지고 이 뒤쪽으로 팔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뒤로 당기는 운동을 할 거면 팔에 든 이 각도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여기다 걸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안 돼.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올리면 안 돼. 이거 알았지? 이 운동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팔만 올려.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지금 이게 0이야. 이게 0이고 시작할 때 이게 0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0에서 시작하는 거야. 시작해.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이거 올리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다른 데로 전혀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자기 몸이 움직여지면 잡아도 상관없어. 절대 움직이지 말고 팔만 팔을 뒤로 그대로 빨리 할 필요 없어. 내 몸을 좀 지금 봐. 몸을 쓰지 말고 팔만 힘들면 약간 아프라도 내가 팔만 뒤로 그대로 잡아서 일상을 쓰지. 그렇지. 천천히 내리고 갈 때 천천히 천천히 같이 가자. 다시 봐봐. 잡았어. 그래서 갈 때 몸 약간 끝까지 더, 네. 더, 더, 네. 하나, 더 내리고, 또, 쭉 오고, 와, 둘, 그렇지, 또, 셋, 그렇지, 또, 넷, 이렇게 10개, 10개 하고 싶어.